뭐 비례한국당 얘기 이것도 지금 뭐 지금 크거든요. 이제 총선이 걱정인데 국회 상황 얘기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김신혜 씨 전화 연결해서 이분이 지금 그 한국당에 대해서 깊숙이 취재를 하고 있어서 전화해봅니다. 비례한국당으로 신의 한 수가 잘 통하고 있는지 묘수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약간의 잡음이 나는 것도 같고요. 4 플러스 1은 수도권 지역구를 축소를 검토한다고 그러고 한국당에서는 이제 호남 의석 유지를 위한 술수다 이렇게 이제 발끈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요게 지금 국회에서 오늘 아마 선거법이 통과될 수가 있을 텐데 아 전화 11시에 하기로 했는데 전화 안 네, 박사님. 받네. 네 전화 연결됐군요. 아, 전화 연결됐나요? 제가 지금, 아이고, 오늘 네. 지하철 타고 아 있어가지고, 지하철이시군요. 네. 원래 또 바쁘시게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자, 좀 지하철에서 내려서 좀 전화 좀 받으시겠어요? 네, 전화 주세요. 아이고, 정신이 이분도 참 바쁘게 사셔가지고. 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전화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4 플러스 1 협의체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 의석은 좀 줄이고 호남 의석은 좀 이제 올려서 요런 거를 4 플러스 1이 또 이제 4 플러스 1이라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플러스 대한신당 뭐 이건데 이제 호남이 주로 이제 주요 지지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최대한 자기들 지역구를 살리고 약간 불리하다고 생각한 수도권은 일부 지역구를 줄이고 요 선거구 확정안을 지금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인구 하한선 상한선 가지고 이제 요걸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원래 그 취지는요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 편차를 2대1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이제 골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불만입니다. 물론 인구는 뭐 부침이 있죠. 그런데 인구 때문에 매번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러면은 그참 이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때마다 왜냐면 인구도 딱 몇만으로 자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 상한선, 하한선이 2대1로 될수 없다. 그러면 몇천 명, 몇만 명 가지고 그거 자주 우리는 지역구 쪼개야 된다. 우리는 통합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또 말이 많아요. 자기네들 유리하게끔. 그래서 이제 호남 의석을 늘리려고 4 플러스 1이 이렇게 또 묘수를 부리고 있다는데 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반대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되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지금 비례한국당이 전문가들 얘기가 비례한국당이 되면 30석 확보가 더 유리하다. 이런데 이건 또 과장된 수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감안해 보면 5석에서 12석을 지금 더 받을 걸로 비례한국당이 네 김신혜 의원 전화 왔습니다. 네 네, 박사님. 네네 전화 잘 들립니다. 네, 지하철 네 내렸어요. 김신혜 씨 전화 연결된. 자 비례한국당 네. 네. 우선 요거부터 하시죠. 뭡니까? 그 선거법 개정안. 이게 언제, 오늘 통과될 걸로 보입니까?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네네. 네. 비례한국당 관련된 부분만. 네네. 그런데 자, 비례한국당을 이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저 헌법이 통과되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일단은 황교안 이제 전에는 신재철 원내대표님이 이제 비례 이렇게 되는 선거법이 통과될 시는 비례한국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발표를 네. 하셨었고요. 네. 그 황교안 대표님도 이제 비례한국당을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가 지금 돌고 있고요. 네. 오히려 민주당에서 네. 이제 비례한국당이 생길 시에 이제 어떻게 그 의석수가 어떻게 되는지 내부 자료가 있어서 네. 그것에 대해서 김재원 의원님이 지금 김재원 정책 위의장님이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범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되면 152석이 나옵니다. 아, 범보수 진영에 여기 보니까 네. 네. 왜냐면 우리는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비례한국당 그리고 지금 새로운 보수당 네. 우리 공화당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비례한국당으로 만약 선거법이 통과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 통과될 시 네. 원보수가 이걸 비례한국당으로 통합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러면 네, 비례한국당으로 통합이 된다는 것은 우리 공화당이나 네, 새보수당이 다 들어온다고 예. 네, 왜냐면 자유한국당으로 다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 네. 공화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각자의 색깔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네. 그동안 이거 갖고 뭐 어떻게 오냐, 누군 빼자, 누군 오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그 양 두 당의 전략은 왜냐면 이제 민주평화당과 그들의 4+1 불법 협의체가 네. 의미가 없어진 게요. 네. 그들의 정당 지지율은 5%도 안 나오잖아요. 0. 네. 몇 프로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좌파 2중대, 3중대, 4중대, 3, 4중대는 다 죽는 거고요. 네. 이중대인 정의당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그게 민주당 보고서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공화당과 그다음에 네. 새로운 보수당이 오히려 지금 그 한국당을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 말은 이제 통합이 꼭 이 집으로 자유한국당의 집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통합이 아니라 네. 이 같이 살아남는 전략이 됐거든요. 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새로운 보수당은 그 지역구에서 5석 네. 그리고 비례로 5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10석의 의원을 배출하는 새로운 보수당이 가능하고요. 네. 우리 공화당도 총 정확하게 되는 기억은 안 나요. 지금 표를 아마 이공기 박사님께 보냈는데 아마 5석 정도인가요? 네. 그게 가능하면 우리 공화당도 그 정도로 배출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 공화당 7석입니다. 네, 7석이요. 예, 7석. 네. 그리고 비례한국당을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20석의 비례와 뭐 자유한국당 내에 한 7석 비례 네. 이렇게 되면요 30석 그 정도,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비례한국당이라는 그 아젠다로 인해서 더 이상 우파가 싸우지 않는 거거든요. 네. 네, 서로에게 서로의 뭐를 뺏어가는 게임이 아니라 네. 서로 각자의 영역 세 당이 오빠 연대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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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선거법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통과를 최대한 막아야 하지만 만에 하나 막을 수 없다면. 네. 지금 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네. 정의당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네. 지금부터도 그러고 있지만. 네. 그러면 이제 좌파 2, 3, 4중대가 저절로 해체가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쪽 좌파의 분열이 일어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선거법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상황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고 계속 그 주시를 해야 되지만 네. 이 범보수 진영에는 오히려 비례한국당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오빠 연대가 될 확률이 높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싸움을 멈췄거든요. 네. 그런 오빠 우리 공화당과 뭐, 새로운 보수당과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에게 손해 날 일은 없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합당은 안 되더라도 선거법이 네. 만약에 통과돼서 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을 내놓으면 우리 공화당과 네. 새로운 보수당도 각자 길을 가서 자연스러운 선거 연대로 그러면 그렇죠. 범보수 우파가 152석이 네. 확보가 돼서 과반을 넘기는 네. 거네요. 네, 네. 네. 아.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지금 왜냐면 우리 이혼을 했다가 재혼을 할 때 한 번에 갑자기 빠른 시일 내에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공화당도 7석의 의석을 내고, 네. 새로운 보수당도 10석의 의석을 내면, 근데 그 후에 통합은 통합의 논의나,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한 서로의 잘못들, 그 다음에 뭐 용서와 화해는 그 이후에 이뤄질 확률이 높다. 아하, 예, 그렇죠. 이제 111밖에 선거가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총선 전에는 그러면 이 새 집이 서로 다 이득을 얻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서로의 차를 깎아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만 지금 사실 본인들이 만든 누더기법에, 네. 지금 본인들이 그 칼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파 쪽에서는 저는 크게 손해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러나 선거법을 최대한 막아야죠. 이거는, 예.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네. 원상 복귀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금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막아야 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에게 크게 손해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비례한국당을 창당을 한 걸로 가정을 했을 때 그쪽으로, 네. 한규환 대표가 가서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당에서는 어떤,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규환 대표님은 자꾸 저쪽 이낙연 쪽에서는 종로로 출마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네. 일단은 이 새로운 완전 새로운 젊은 정당, 네. 그리고 한국당 내에서는 지금 30대 40대에게 비례 한국당의 40% 공천을 주겠다고 아예 발표를 했어요. 네. 그 말은 비례 한국당이 20석 중에 8명은 30대,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40대도 많다, 39세 이하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면, 지금 20대들이, 네. 출마 준비를 갑자기 자기네들 출마 준비한다면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어요. 20대들이요? 20대 애들이, 그러니까 학생 회장 출신들이 절대 없던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네. 판을 깔아주니까, 네. 이제 성행이 오는 거죠. 물론 그 친구들 중에 당선 확률이 쉽지 않죠. 그리고, 네. 그간 활동을 한 친구도 있고 활동을 안 한 친구도 있지만, 네. 한 번도 이 보수당에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 기회 룰을 알린 이후에, 네. 학생회장 애들이, 야, 내가 나갈 테니 너가 날 도와줘라. 네. 심지어는 나는 못 나가니까 누굴 밀고 싶다. 이런 페이스북상에 지금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없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아직도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왜냐면, 네. 그들은 청와대 피플들을 다 준비해서, 네. 다 국민정까지 지금 판교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믿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한정적으로 후보를 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번 요번에 도전하고 싶다에 대한 물결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구세력, 한마디로 본인들이 예전에 그렇게 적폐라고 공격했지만 지금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구세력과 정말 신세력인 우파, 신우파와 저는 이번 총선 전에는 그 두 세력의 게임일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비례한국당이 통과되든 안 돼도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 스탠스를 저는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리고 한국 저는 그 황교안 대표님이 비례한국당을 이끌어 주시는 게 맞다. 아하. 그리고 5명의 의원이 돼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황교안 대표님과 정말 그런 대표성을 갖는 4명의 의원이 함께 움직여서 그 비례한국당을 성공적으로, 만약에 선거법이 통과가 된다면,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이제 기호 싸움인데요. 네. 비례한국당이 되면 기호를 이제 2번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다시 말해서 지금 현역 중에서 한 30명 정도가, 말하자면 비례한국당으로 옮겨서 거기서 의석수를, 말하자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번호를 2번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거 만들 수 있습니까? 번호는 이제 실제로 선거에서 누구를 띄워보면 일단 5번 이내만 되면 된다 이런, 네.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2번, 3번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모든 전략은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네. 전략들인데, 무리수를 둬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크게 중요치 않다. 네. 하지만, 이제, 사실 5번, 4번, 3번, 손가락이 넘어가면은요, 이제 그, 사람들이 잊혀져요. 아, 그리고 기억하기가 예. 몇 번인지 기억하기가. 예, 그래서 이제 기호 5번, 4번을 목표로, 5번, 4번, 3번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네. 부분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 아직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법이 통과되냐, 안 되느냐를 보고 네.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네. 일단 자유파 국민들이 3, 4, 5번이 다 되더라도 반드시 몰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저 네. 바쁘실 텐데 전화 취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자유파 국민들이 너무 실망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모든 저는 이번 시즌에 전화위복인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조국이 이렇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습니까? 조국이 네. 법무부 장관 됐다고 그렇게 까불고 네.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했지만 이제 한 달 이내 이런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곧 저는 추미애 관련된 건들도 이제 곧 나올 거라고 예상을 네. 해요. 네. 그래서 자유파 국민들이 계속 실망하고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이제 면밀히 보시고 이제 네.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바뀌는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함께 네.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선님 감사합니다. 네, 김진애 대표였습니다. 네. 자, 아까 그 표 다시 보여주시죠. 잠깐 정리를 하면요. 범보수 진영이 선거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통과가 안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저것들이 이제 문희상과 이 4 플러스 1인지 1 플러스 4인지 야불에서 야바위처럼 통과를 시키면, 한국당에서는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범보수가 과반을 넘어서 152석 확보가 된다.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되면 120석이 되고요. 자유한국당이 105석이 되고 비례한국당에서 30석을 가져가면 합쳐서 135석이 가능하고요. 우리공화당이 득표율 5%로 가정했을 때 7석을 얻게 됩니다. 연동형으로. 그 다음에 새로운 보수당이 득표율 5%로 가정했을 때 지역구에서 5석을 얻고 조정비례에서 5석을 얻어서 10석을 얻는다. 그래서 이걸 보수 우파들의 의석을 합치니까 152석이 된다. 그래서 과반을 넘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 시뮬레이션이니까 본 선거에 들어갔을 때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상을 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휴대폰 아이고 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누더기 걸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여튼 일단 통과 안 돼야죠. 누더기법 걸레법 네. 막을 수 있을런지. 근데 문희상과 그의 악당들이 별 꼼수를 다 쓰니까 막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시뮬레이션이 있으니까 저들도 긴장해서 또 꼬리를 내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오늘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